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읽어보니까 망도 없습니다. 휴식 시간, 점심 시간, 이동 시간에도 저녁 때 공부한 것을 복습하라. 퇴근 후에는 정말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공부해야 한다. 수험 공부를 시작한 이상 공부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보다 뭐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뭐 이런 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친구를 만나러 가려면 내가 오늘 계획한 공부를 마무리하고 만나러 가라는 얘기죠. 최우선으로 공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다. 아, 이것도 저 동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합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죠? 그럼 몇 시? 그러면 몇 시쯤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시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6시에 퇴근. 집에 오시면은 7시. 저녁 먹고 쉬면은 몇 시죠? 8시. 그러면 8시 이후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 확실히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럼 8시부터 자기 전까지는 시간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분들이 또 늦게 자요. 한 12시, 1시 이쯤에 주무신답니다.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은 되잖아요. 그죠? 8시부터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반박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 내가 너무 바빠서 공부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책에 한번 적어보세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근하고, 뭐 이런 걸. 30분 단위로 적어보는 게 효과가 큽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나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퇴근하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한 8시, 늦으면 9시에 퇴근해요. 그럼 9시에 집에 가셔서 뭐 씻고, 저녁 드시고, 뭐할거 하시고 하시면 몇시 정도 되죠? 그러면 한뭐 10시, 10시 반? 이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잠은 언제 주무세요? 그럼 한 12시, 1시. 그러면 공부할 시간 2시간은 되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간을 최대한 살려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직장인들이 자격증을 준비하실 경우,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다면 한번 내 생활을 종이에 한번 쭉 적어보세요. 자, 공부가 최우선순위가 되면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친구들과 모임이나 수다도 미루게 된답니다. 네, 당연한 거죠.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7시간을 제외하면 17시간이 남고요. 거기서 뭐 일하는 시간 11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이 남는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나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6시간 이하로 줄어든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직장 생활 하면서도 공부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뭐 맨날 놀면서 자격증 준비한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직장 생활 하면서 하루에 이런 시간이 남는다는 걸 아는 거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얘기하는 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수험생들에게 또 하는 얘기가 또 여기 나옵니다. 직장 생활과 수험 공부를 병행하려면 독해져야 한다. 그렇죠. 독해져야 됩니다. 밥 먹는 시간에도 공부를 할수 있어야 하고 퇴근 후 잠드는 시간까지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 즉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 산책 시간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날 저녁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이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중에 빠듯하게 공부를 하고 주말에 충분히 모의고사 등을 풀면 합격에 가까워진대요. 그러니까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한 걸 토요일 날 한번 복습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복습을 할때 내가 완벽하게 안다 하는 건 동그라미.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해가 조금 덜 간다 하는 건 세모. 이거는 진짜 내가 공부했는데도 처음 보는 것 같다 하면 X 표시를 해가면서 그렇게 복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모의고사를 봐야겠죠. 모의고사는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려야겠어요. 그리고 물론 운도 따라줘야 하지만 이 정도로 하루도 쉬지 않고 버틸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붙게 되어 있다.